지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집중 지원해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 사업에 천안 제3 일반 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천안 제3 일반 산단에는 3년간 1조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을 융합시킨 친환경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전망인데요. 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아산 인주산단과 테크노밸리 산단, 강소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기업 100개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율 20% 증가와 청년 고용 5,000명 창출, 그리고 미래 신산업 기업 100개 창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도는 산단 대개조가 계획대로 추진하면 생산 1조여억 원과 부가가치 3천여억 원 등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하고 준비단을 꾸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합니다. 충남 지자체 조합은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며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 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 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직위는 보고회에서 혹서기에 대비해 관람객 편의 방안을 마련하고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이벤트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는 서해안권 최초 해양 관련 국제 행사로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2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서 당진 수협 저온 위판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남도는 내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해 당진시 국가 어항 내에 경매장과 선별장, 그리고 포장실 등을 갖춘 저온 위판장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도는 위판장을 운영하면 선별과 포장, 배송까지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충절과 예하계 보장, 충청남도 논산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논산. 아니, 충청 유교 문화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히 알려고 우리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자, 공부를 단단히 하고 왔답니다. 사람을 잇다, 세상을 잇다. 우리나라 첫 유교 문화 전문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일원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곳 진흥원은 올 9월에 개관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미리 공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남 한국밖에에서 오셨죠? 어? 충청권은 한국 유교문화의 양대산맥인 기어유교문화의 중심지이자 바로 예하계 본고장이죠. 그래서 네. 충청권에 잠들어 있는 유교문화 유산을 다시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미래 유산을 발전시키고자 바로 이곳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 충청 유교문화원이 논산에 건립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논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도남소원이 등재되었고요. 또 많은 유교문화유산들이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들어서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대지면적 3만 8천 제곱미터에 조성된 진흥원은 한옥연수원과 전시관, 체험공간 등이 들어서는데요. 예,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아, 좋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된 진흥원 본관입니다. 이곳엔 유물관리실과 학술연구장을 비롯해 라비키움 형식의 도서관과 전시실 등으로 꾸며졌는데요. 개관을 앞두고 특별전시가 한창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유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유교 문화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는 유교 문화 유산을 가지고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둘러보면 될까요? 예예. 네. 같이 가시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주제는 고택입니다. 그래서 고택, 집이 사람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 유교 문화 유산의 고택에서는 대표적인 명제 고택을 저희가 담았어요. 명제 고택 하면 할 말이 많죠. 평생 검소하고 나눔의 미학을 실천했던 명제 윤중 선생의 고택과 가문의 이야기 등이 첫 번째 코너에 전시됐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의창 현파는 건물 장식을 넘어서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가문에서 사창제를 운영하게 돼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1년에 200석씩 합출해서 200년 동안이나 이 사창제를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문중의 책임의식, 사회적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메시지를 뒀고요. 이쪽은 제사상인데 네. 많이들 집안에서 보셨던 제사상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좀 뭔가 조촐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윤중 선생님이 제사는 엄정하되 간소하게 하라. 손이 많이 가는 화려한 유밀과와 기름이 들어가는 전도 올리지 마라.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 어떤 의례에 치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사상 차리려면 우리 며느리님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문화를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전시 주제는 서원입니다. 두 분 혹시 서원이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서원이요?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네.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로 보면 학교와 가장 유사한 공간이죠. 그러나 약간 다른 것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교육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스승을 모시는 재앙을, 그러니까 교육과 재앙을 같이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공간입니다. 서원은 여론을 형성하고 또 학문을 계속해서 응축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출판으로 드러났는데요. 서원에는 장판각이라는 출판물을 모아두는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고 그런 곳들의 유물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기요, 하얀 모래와 맑은 시냇물을 바라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분들을 가장 응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에는 호에는 그분들의 어떤 이상향이나 가치관이 들어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중길과 우암 송시열, 그들의 호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전시의 마지막 주제에 구곡을 보시겠는데요. 구곡유람은 구곡을 한번 여행하듯이 보자는 뜻인데 구곡이란 것은 선비들에게는 쉼터이기도 했어요.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는 어떤 재충전의 공간이기도 했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특별 전시엔 손만 대면 충청 유교 문화 명소로 순간이동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와 현대인의 자연관을 동양 철학 사상으로 보여주는 윤성필 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이 공간에 풀어놓고 싶다. 그리고 유교가 단순히 어떤 학자들만의 연구, 학문이 아니라 일상의 문화, 사람의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폭넓은 학문이라는 것을 좀 다채롭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만큼 맞아요. 오늘 뭔가 선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개관까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개관을 앞두고 또 준비해야 될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현재 미진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유교문화진흥이 진정하게 그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진흥 기관이 되어서 K유교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교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관까지 마무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